11월 말부터의 일본의 지진은 그 패턴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12월 14일에 인도네시아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 같은 날 이오지마 근해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역시 같은 14일에 제주도 근처에서 규모 5.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2월 14일에 발생한 규모 5.2의 제주도 근해에서의 지진은 이 지역에서 발생한 8년 만의 강진이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6일 오키나와 미야코지마 근해에서 발생한 규모 6.0의 강진은 이 지역에서 발생한 4년 만의 강진이었습니다. 11월 말 이후에 일본 지진을 보면 미야코지마, 이오지마, 도리시마, 그리고 이상 진역까지 함께 발생을 하고 있으며, 과거 이런 패턴이 일본에 보일 때에 강진이 증가하였으며, 동일본대 지진이 이런 패턴이었습니다. 최근 미국의 토네이도와 필리핀의 12월의 태풍 그리고 적도 동태평양이 차갑게 식어버리는 라니냐 현상은 벌써 작년 2020부터 2년째 반복되는 더블팁 라니냐 현상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12월 29일 저녁 10시 8분에 일본 도카라열 도근해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또 발생을 하였습니다. 12월 29일의 지진을 보면 오전에 홋카이도 우라카와 앞바다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한 후에 중간에 도쿄도 23구에서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저녁에 도카라열도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남쪽과 북쪽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매우 불길한 시그널의 지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